자연물 창작 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삼청동 숲속 도서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종로구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삼청공원에서 2013 자연물 창작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 주변의 숲속이나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도토리, 솔방울, 풀립 등으로 자연물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질감과 모양을 오감으로 느끼며 창의적 사고와 꿈을 자유롭게 펼쳤습니다. 종로구의 13번째 작은 도서관인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이 지난 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삼청공원에 있는 낡고 오래된 매점을 리모델링해 재탄생된 도서관은 5천여 권의 도서와 30석의 열람석이 갖춰졌으며 땅파기, 나무 타기, 흙공 만들기 등 체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삼청 테니스장에서 제20회 종로구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가, 종로 구민회관에서는 제21회 종로구 연합회장기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대회에 참석한 동호인들은 기량을 다지고 건강도 챙기는 화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상명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3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대학으로 선정돼 4050세대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실래요? 카드로 결제하실래요? 똑같이 대금을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답은 어의의 결제입니다. 결제는 일을 처리하면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끝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처럼 주로 돈과 관련된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결제는 무슨 뜻일까요? 업무에 대해 책임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안건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아이의 결제, 돈을 갚은 것은 어의의 결제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가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와 함께 23일을 세계 한식의 날로 선포하고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식 생산, 제조, 유통, 연구기관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며 홍보위원 위촉식과 건강 안전 먹을거리 결의식, 그리고 전시회가 진행되고 한식을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됩니다. 한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로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